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아니여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버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시더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삼수 보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흙질 불도 깊이 식어둔 사랑하는 자녀들은 깊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미래 살리는 후대 25의 응답과 시대 살리는 치유 25의 응답과 237 살리는 선교 25의 응답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의 감정보다 복음이 기준된 언약에 더 중요하심을 깨닫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과 말씀을 주시고 또 행하시며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함을 받아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와 사건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축복된 정체성을 확인하는 우리 한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땅의 이 시대의 미래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주일학교 교육자님들과 부장장로님들에게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 냅년터들의 빛을 가진 세상의 리더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올 한해 세계 리더자 리더 수련회와 세계 냅년터 대회를 우리 교회를 메인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리더의 축복으로 237 오총종족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며 절대 가능과 위기에 도전할 영적 세계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냅년터의 망대로 응답 25의 실현의 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393의 응답과 7대 미션과 7대 여정에 갈 수 있도록 기도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은 영적 사령관으로서 망대의 작품을 남김으로 미래를 준비하여 전 세계 재앙을 막는 묵상의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부터 8일까지 오시아니아의 지파에 참석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과 237의 빛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세우신 곳과 가시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이 임하여 렘넌트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날까지 천군 천사들이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현장에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고 세우신 찬양대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허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에게 임하여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마가 다락방에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归给 神. 우리 찬양대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반 정도 앉아 있어요. 看我们的诗歌班有一半都是人们都坐在那里一起唱赞美. 아침 이런 시간부터 우리 찬양대 앉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다. 这样早上过来唱赞美并不容易，我们把鼓励的掌声送给他们.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到4节的话语.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一一交读.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今天是收割感恩节. 예배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참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愿各位在礼拜当中在听话语的当中能够蒙到祝福恢复感谢. 혹시 여러분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各位有什么困难吗?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있습니까? 你们在无法解决的问题与状况当中吗?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고민과 갈등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希望我们回头去看一看我们非常努力的过人生但是却无法理解的痛苦问题状况不断的发生. 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那么我们该如何去解决呢? 오늘 제목입니다. 这就是今天的题目.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라입니다. 在基督里思念寻找. 모든 답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면 됩니다. 所有的答案你们只要在基督里面去思念与寻找就可以.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문제와 사건 당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서서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愿各位在这周的生活当中面临问题与状况的时候能够在基督里面去寻找与思念.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정확한 답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那么你们就必会蒙到你们无法想象的神赐的答案.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今天我们读的圣经原文，哥罗西书三章一到四节是非常熟悉的话语。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那么这句话语告诉我们就是说什么呢？一切都要在基督里面去思念。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要这样呢？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人生所有的解答与应允都在基督里面.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保罗说在基督里面凡事都能做. 실제로 바울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했어요. 保罗说这样也好那样也没关系. 건강에도 좋고 병이 나도 좋다고 했어요. 健康也无所谓有疾病也没事. 감옥 안에 있어도 좋고 감옥 밖에 있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监牢里面也好外面也好都无所谓.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하셨죠. 就是腓立比书四章十三节的话语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 我在那这个有能力的那里面凡事都能做.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保罗告白在基督里面就是凡事都能做.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如果你们真的在基督里面去思念与寻找的时候，没有什么不能做。 대부분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大部分人不以基督开始才会有问题.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大卫是被追杀的人生.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面临了很多的困难.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但是大卫如此告白.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했어. 他说如果基督与我同在的话没有什么能够成为问题. 그게 시편 23편 1절의 고백입니다. 这就是诗篇 23편 1절의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因为耶和华是我的牧者，我不致缺乏.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죠. 基督就是说是一切问题的解决者.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就是说被油膏的那一位.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旧约当中有被油膏的。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今天清晨的时候跟大家分享过。 모세 오경은 참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摩西五经讲的就是成为真祭司长的耶稣基督。 또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시편 직전까지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从士师记到诗篇为止讲的就是真王基督。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까지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从以赛亚书到马拉基书最后讲的旧约就是先知的基督。 세 가지 직분을 한 몫에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这三个职分而出生的就是基督。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解决我们人生无法解决的问题。 여러분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各位知道为什么要去地狱吗?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原罪的问题不解决的话就只能去地狱。 근데 그리스도께서 서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但是基督来解决了离开神的原罪问题。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击溃撒旦的权势，让我们从生辰八字当中脱离出来。 하늘 문을 여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打开天上的门，解决地狱的问题是真先知而来的基督。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겁니다. 所以我们是所有的问题是在基督里面解决的。 골로새서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장 2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当然，我们刚才也没有读哥罗西书二章二节的话语。保罗这样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神的奥秘就是基督。 3절에 말씀하고 있죠. 三节告诉我们说。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고 했어요. 这里面有一切。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保罗讲这个部分的原因就是当时哥罗西教会因为异端的部分。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인다 했어요. 2장 8절에说是这些虚妄的空言妄言把你们骗。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基督就是完全是充分是一切，但是有主张这个并不是对的异端进到教会。 영지주의예요. 就是灵知主义。 신이 우리 인간의 피조물 영혼을 만들었고요. 神造了人有灵魂。 물질은 악한 것인데 사단이 주장하고 있어요. 他们说物质是不好的，是撒旦主管的。 근데 그 사단이 주장하는 물질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야 된다고 해요. 在撒旦主掌的这个物质世界当中，人应该从当中脱离出来。 그런 바로 지식으로서 알므로서 된다고 해요. 然后说这个知识的话，认识的时候就可以脱离出来。 그래서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라는 거. 所以就是说靠着基督是不足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就是不够虔诚。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 必须要有某种神秘主义的体验才可以。 그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원론적인 이단 사상이었어요. 这是基督哥罗西教会里面来的这些异端的思想。 거기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所以保罗如此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告诉他们基督里面有一切。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我们是怎么样呢? 자꾸 그리스도면 되냐라고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常常欺骗我们啊，基督就够了吗？ 정말로 말만 그렇지 진짜 그리스도면 되냐라고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단现在也向着我们做这样的宣言，告诉我们啊，嘴巴上说说而已，基督真的行吗？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답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但是分明的是我们在基督里面能够得到应允与解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在基督当中要找到一切的答案。 오늘 바울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正因如此，保罗今天讲了非常重要的话。 본문에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我们的话也告诉我们不要思念地上的事，要思念上面的事。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那么上面的是什么？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主的是基督。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찾으라 이 말입니다. 就是告诉我们要去寻找与思念坐在宝座上的基督。 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찾아야 됩니까? 为什么要去寻找与思念宝座上的基督? 거기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요. 因为从那里我们得到生命的供给。 거기로부터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요. 因为从那里我们得到所有的祝福的供给。 거기로부터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因为我们所有的能力是从那里而来的。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所以我们要去寻找与思念基督。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찾으라는 그 축복 가운데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那么在寻找与思念基督当中有什么样的
祝福话也包括在里面. 먼저는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首先基督以宝座的能力与我们同在.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基督以宝座的能力, 圣灵的能力, 现在与我们同在. 골로새 3장 1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就是哥罗西书三章一节.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어. 所以你们若真与基督一同复活，就当求在上面的事，那里有基督坐在神的右边。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基督在哪里呢?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어. 坐在神的右边。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复活升天的主耶稣基督现在坐在神的右边。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而且以圣灵的能力，保罗的能力与我们同在。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这一事实要真的相信。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如果说我们有非常珍贵的祝福，那么就是这一点。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现在与我们同在, 이 성령의 능력이 在做工, 这个事实要相信。 관념적으로 말고요. 不只是观念性的。 여러분 생각으로만 말고요. 不是你们的思想而已。 지식으로만 말고요. 也不只是知识性的。 사실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要事实性的相信。 왜 우리가 삼단체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는 줄 아십니까? 为什么我们会输给酸团体或者是宗教人士呢? 그들은 악령의 역사들을 사실적으로 믿어요. 因为他们确实的相信恶灵的做工. 악령의 역사인 줄을 모르고 믿고 있는데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것과 우리는 믿지 않는 것 그 차이입니다. 他们虽然不知道恶灵会做工，但是他们事实的相信这一点，只是我们不相信这是个差异。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在宝座的主现在与我们同在。 이 자리에 많은 렘넌트들도 앉아 있습니다. 今天有很多人们在座做礼拜。 어릴 때부터 이것이 여러분이 각인되어야 돼요. 你们小的时候就应该要这一点刻意。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들이 여러분이 각인되어져야 해요. 各位一定要在灵魂和潜意识当中刻印。现在我们虽然不足，但是宝座的神与我们同在，所以我没有什么不足的。 여러분 상처가 각인되시면 나중에 결국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매인받아져요. 如果你们伤痕刻印的话，将来会因为这些伤痕被捆绑。 뭔가 어릴 때부터 가난한 삶이 되어졌다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큰 사고를 저지르게 돼요. 小的时候，如果因为贫穷成为伤痕的时候，长大就会发生大的事情。 정말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영적인 사실이 제대로 믿어지고 그 사실들이 각인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小的时候我们都应该相信属灵的事实这一部分也要刻印。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宝座同在的主现在以圣灵与我们同在。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죠. 圣灵同在说的就是超越时空的能力。 하나님 우편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에요. 坐在神右边的那位基督现在以圣灵与我们同在，这就是超越时空的能力。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今天是收割感恩节。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也叫五旬节。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神让以色列百姓一定要守三个节期。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逾越节、五旬节与收藏节。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那么五旬节换一个名字就叫做收割感恩节。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逾越节讲的是关于救赎的内容。 오순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五旬节说的就是蒙受神救恩的神的儿女在圣灵里面被引导。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收藏节说的就是天国的背景。 사실 오순절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순절 축복이 우리에게 많은 겁니다. 因为我们已经得救了，所以能够蒙到五旬节的祝福。 그 오순절의 축복 가운데는 이미 우리가 미래의 천국 배경은 또 담고 있는 겁니다. 五旬节的祝福里面也告诉我们将来要蒙受的天国背景的祝福。 그런데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那么五旬节教是讲的是什么呢?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성취된 날이 오순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29절의 화의 成就就是五旬节。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통고 예수 마카로자里面 성령 충만.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죠. 这就是五旬节.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말씀했습니다. 所以使徒行传二章一的话语说五旬节到了.
맥주 감사주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说个感恩节就是说现在以圣灵能力与我们同在的这个感谢我们以这个在神的面前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는 그때 단 한 번의 사건이다 이야기를 해요. 很多的神学家说啊马可楼圣灵充满只是一次的事件 정말 그렇습니까? 果然如此吗? 아닙니다.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今天也依然在持续 앞으로도 그 역사는 계속됩니다. 将来这也会持续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现在也依然在继续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主在最后跟我们说 성찬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升天之前 对门徒说, 어떤 방법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不是讲某个方法, 무엇을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也不让他们做什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 让他们唯独被圣灵充满, 그러면 모든 문들이 다 열릴 것을 말씀했어 而且告诉他们,这样的话, 所有的门就会打开, 그 증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这个证据我们现在拥有,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这就是使徒行传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수고감恩节并不是今天结束，而是每一天都是。 알고 보면은 12달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那么我们可以知道十二个就是感恩节。 365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十二个月365天都是수고감恩节。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呢?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因着基督，现在圣灵依然与我们同在。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所以愿各位真的蒙受圣灵的充满。 그럼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경제력과 인력과 체력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宝座的主现在以圣灵与我们同在，永远与我们同在。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려 하느냐? 为什么要在基督里面去思念？ 다시 말해서 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려 하느냐? 反过来说，为什么不要思念地上事，而是思念上面的事呢？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宝座的主不仅以圣灵与我们同在，而是永远与我们同在。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地上没有一个会是永远的。 한시적이에요. 都是暂时的, 찰나예요. 都是结束的. 그러나 진정한 축복인 성령의 역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真正的祝福就是圣灵愿与我们同在. 그 영원한 축복의 비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因为这永远的一切在基督里面，所以我们要在基督里面去寻找与思念. 시편 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4절의 话语告诉我们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며 했습니다. 主非常清楚我一切的事.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했습니다. 而且在宝座审判了一切.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基督在宝座上为我们申辩.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자꾸 참소하고요 이간질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란 말이에요. 악한 사단은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참소하고 고발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간질시킵니다. 그런데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변화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那么这个申辩是什么意思呢?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就是为我们在加油, 그래서 힘을 내지 말아 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所以各位不要丢失力量,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不要动摇. 오늘 또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今天也为我们在助威.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在使徒行传七章当中有斯蒂凡殉道的内容. 돌에 맞다 순교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경기하는데 보면은 승리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칠 때가 있잖아요. 有的时候我们看某种竞技比赛的时候，如果赢的话，我们就会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닙니다. 宝座的主现在不仅胜利与我们同在， 우리를 변화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为我们申辩，为我们助威。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각각을 심판하고 계세요. 而且在宝座的主各自在审判着。 그래서 흑암의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所以黑暗的势力必定被击溃。 잠시 잠깐 우리가 당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有可能我们暂时面临苦难。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但是基督却在宝座上坐着审判。 결국은 그리스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结果基督必定会胜利。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基督胜利，我们就会享受成为我们的胜利。 지금의 여러분의 고난 앞에서 낙심된 분들이 있습니까? 现在有的人在困难面前。 그 고난의 역사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在面前这样伤心吗？并不是神不知道你们的苦难。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세요. 神在为你们助威。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피할 길을 내사 그 피할 수 있도록 또 하시는 것입니다. 而且我们无法躲避的时候，神也给我们开一条路，让我们能够躲避。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면 됩니다. 宝座的主现在永远与我们同在，所以我们只要在基督里面去寻找与思念就行。두 번째입니다. 第二点，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我们是神的儿女。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所以要在基督里面去思念与寻找。 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라 했습니까? 为什么保罗说要在基督里面思念与寻找呢？ 왜 바울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为什么保罗说要仰望上面的呢？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我们是神的儿女。 자녀된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成为儿女的我们的主人是神，所以这样。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과 모든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因为基督里面有一切的答案与应允。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需要仰望基督。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因为以宝座能力与我们同在，所以我们要仰望基督。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如果我们是神的儿女，我们当然不应该找地上的，而需要寻找上面的。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今天我们读的本文话语。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했어요. 1절的话语说，若真与基督一同复活。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这是什么意思呢？ 구원받았다면 이 말입니다. 就是说，若你得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입니다. 若你是神的儿女。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那么就要思念上面的事。 쉽게 말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简单的说，就是要蒙受圣灵的充满。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수르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在出埃及记15章当中，以色列百姓出旷野。 3일 동안 물을 찾았지만은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三天寻找水却没有水可喝。 3일 만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입에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终于找到了水，但是这个水却没有办法入口。그 샘 이름이 무엇입니까? 这个地方叫什么呢？ 23절에 보면은 마라라고 나와요. 在十五章二十三节的话语告诉我们这个地方叫什么名字？ 마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입에 쓰다 이 말입니다. 那么这个单词的意思在嘴巴里面就是苦涩的意思。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就是无法饮用。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목마를 때에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내게 하셨을까요? 神为什么让以色列百姓行走旷野的时候却喝这个没有办法喝的苦水呢？ 이제 우리는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告诉我们，我们不再是以地上而活的人了。 땅의 것으로 나오는 것은 입에 쓰는 겁니다. 从地上出来的必定会是苦的。 허무한 것입니다. 是虚空的。 옛날에는 땅의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以前认为地上的一切就是一切。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以为这个是永远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但是发现这并不是永远的，并不是一切。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保罗做了告白。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什么都不是。 그래서 배설물이라 했어요. 所以看为粪土。 오히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所以我们看到保罗告白说，反而地上的让他妨碍了告明悟基督。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神的儿女是以上面的而活的。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是以基督而活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是以神的恩典而活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是以神上面而来的恩典过人生的人。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告诉神 인도 이스라엘 백성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40년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 40년 行走 旷野呢?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人们吃 만나의 原因是什么呢?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让他们知道人活着不吃单靠食物呢是靠耶和华口里所出来的一切话 떡도 필요합니다. 땅에서 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不是说完全不需要地上的出产.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但是告诉我们就是我们并不是单靠这些活着的存在.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话语如此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합심이라 말씀했어요. 那是告诉我们要靠着神口里所出的一切话而活. 우리는 땅에서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我们不是以地上出来的这些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不是以这些糊口的人而是以神活着的存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因为我们是神的儿女.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所以我们要思念于寻找上面的. 우리의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我们是神的儿女要在基督里面去寻找. 우리가 육신의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不是说无视我们肉身的.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但是优先顺序很重要.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어요. 요한一书三章一章二节的话也告诉我们，凡事兴盛是因为。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있다면은 그 이전에 영혼이 잘된다라는 사실. 凡事兴盛是因为你的灵魂兴盛. 여러분 영의 힘을 얻으면은 모든 것 되게 돼 있어. 如果你们灵魂得力量的话，一切都会恢复. 여러분 영이 힘을 잃어버리고 영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 如果灵里面丢失力量的话，一切都会成为问题.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如果基督是我们的主人的话，我们应该在基督里面去寻找思念。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今天本文三节的话 너희가 죽었고 했어요. 你们已经死了。 우리가 죽었다라고 해요. 告诉我们已经死了。 무슨 말입니까? 这是什么意思呢?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与加拉太书二章二十节的话语一起连着看。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我与基督同钉十字架，现在活着不是在是我，是基督在我里面活着，所以我活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并且我如今的肉身活着是因神，是因信神的儿子而活.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습니다. 我各位在十字架已经被钉死.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입니다. 这就是今天本文所说的你们已经死了.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是的，我们已经死了.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在我里面活着的就是基督.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我的主人就是耶稣基督. 그렇다면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那么希望你们把一切都交托给主人基督. 그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게 돼 있어. 这位主人会完美的引导我们.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愿你们家庭的主人要成为基督. 여러분 산업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愿你们的产业也把主人交托给基督.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愿你们把子女的主人也交托给基督. 왜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为什么受苦知道吗? 내가 주인도 아닌데 평생 주인 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自己都不是主人，但是平时想要当主人去过人生，所以才会受苦.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基督成为唯独的时候，这就是告白，基督成为我的主人. 지난 주간 제가 말씀 한 군데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던 말씀입니다. 上一周在看话语当中有让我得到力量的话语.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是历代志下 20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我们一起来诵读一下.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我们的神呢？你不惩罚他们吗？因为我们无力抵挡这来攻击我们的大军，我们也不知道怎样行。我们的眼目单仰望你。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是约伯法的告白.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여왔어. 因为亚摩族联合军过来征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所以以色列百姓向着约伯法去警告. 그러면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他如此的告白. 힘도 없습니다. 没有力量. 능력도 없습니다. 没有能力.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什么也做不了.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单仰望神.
주님이 내 주인 되시라는 말이죠. 就是说主啊你要成为我的主人.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냈습니다. 当时神派遣主的仆人.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보내서 메시지를 줍니다. 告诉派遣了祭司长.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告诉他战争不在乎你而在乎神.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행동을 옮깁니다. 나 约沙法听到这样的之后开始去做. 군인들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 在军人面前献上了赞美. 군인들이 앞서야 되죠. 那么应该是军人向前锋打仗. 찬양대를 세웠어요. 但是却让赞美队在前面. 이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这就是他相信战争不在乎自己的信心.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就是说相信战争在乎神. 그래서 찬양대가 나와 찬양을 합니다. 所以赞美队出来唱赞美.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역대하 20장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찬양을 시작할 때라고 했어. 你们看圣经会发现啊说赞美开始的时候. 그때 복병이 일어나가지고요. 这个时候敌军过来. 사실은 모압과 암몬이 하나 되어서 세일 산 주민들을 꺾습니다. 当时联合军过来击溃这些军人. 그러고 나서 모압과 암몬 하나 될 때는 언제고 또 서로가 부딪혀가지고 서로가 싸워서 완전히 진멸해 버렸어. 联合军他们联合一起的攻打，然后自己互相征战，最后完全被歼灭. 여호사밧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시체로 쫙 깔려져 있어. 约沙发起来的时候，发现全部都是尸体. 누가 하신 싸움입니까? 到底谁为他们征战? 하나님 하신 싸움이에요. 神为他们征战.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单仰望神这个告白的时候，神就去做工了. 여러분 문제들 가지고 있습니까? 各位有问题吗?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各位不要想着自己去解决. 여러분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제 2의 제 3의 문제를 또 나오게 돼 있어. 如果你要去解的话，就第二、第三个问题.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你们要让主去做，唯独只要仰望主。 우리의 모든 시선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当我们所有的视线唯独仰望基督的时候，神就会去做。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不要在问题面前自己拼命挣扎，而是唯独来到基督的面前。 예수님께서 광야의 말씀을 지나셨어요. 예수在旷野当中。 모든 무리들이 밥 먹을 때가 됐기 때문에 배고가 부릅니다. 所有的群众因为到了吃饭的时候都很饿。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예수对门徒说,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냐 했어요.啊，如果想要喂饱他们需要什么？ 빌립은 안 된다고 했어요.啊，菲利说不行啊。 근데 거기 안드레는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나간 겁니다.然后安德烈拿着小孩子打包的过来的食物带到主面前。 다시 말하면은 문제를 들고 나간 겁니다.就是拿着问题来到主的面前。 그것 통해서 수만 명이 먹고 살았어요.通过这个无数的人吃饱了。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你们的问题是什么呀？ 여러분 오직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是能够成为唯独的神的方法.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所以会让你们看到基督是基督，神是神. 다시 말씀드립니다. 再次跟你们说一遍. 여러분 문제들 그거 가지고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가세요. 你们拿着你们的问题来到主的面前吧. 적고 큰 문제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无论多少大小的问题都没有关系来到神的面前.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你们有家庭的问题吗?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할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你们有无法开口 사람 관계 문제들이 있습니까? 有人际关系的问题吗? 여러분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各位不要想去打开误会. 사람의 관계 문제를 여러분 오해를 풀려고 하면 그 말에 꼬리를 물고 악한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 人际关系的问题, 如果你们想要去解个误会，但会成为撒旦的抓住的脚镣.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다. 拿着这个来到神的面前吧. 그래서 오직이 되도록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愿各位能够成为唯独仰望神. 말씀을 맺겠습니다. 话语的总结.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基督里面有一切. 사실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편지를 보내면서 솔로몬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 그리스도는 모자란다, 그리스도면 되느냐 이런 사상을 가진 골로새 교회에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其实看着哥罗西教会有这样的问题，所以保罗写了书信，就是说基督里面不是有一切是充分的，全部都在吗？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라는 거. 就是基督是充分的。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라는 거. 基督是完全的。 그리스도는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 基督是没有不足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这位基督现在在宝座上以圣灵永远与我们同在。 당당히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我们是可以堂堂正正享受这个祝福的神的儿女。 문제는 내가 주인됨을 내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돼요.
问题是我想要成为主人，我们应该让基督成为主人。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能够胜利。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또 우리 젊은 렘넌트들은 모를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이제 여러분 너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기도 제목들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참된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강단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해답을 얻고 참된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것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되는 삶으로 위의 것에서 해답을 얻고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기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르조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으니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닌 늘 맥추절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매일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7월 첫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7월 10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제10차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로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7월 11일 덕평 알류TC에서 진행됩니다. 7월 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7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7월 25일 덕평 알류TC에서 진행됩니다. 7월 1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26차 2023 세계 랩넌트 대회 등록 안내입니다. 랩넌트 망대 25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본교회, 8월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위아.kr 또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일부터 7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오세아니아 랩넌트 대회, 8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엔 세계 랩넌트 대회 특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는 이번 달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기초 훈련이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이 오후 3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옥포농공구역 김경자 A권사 부군 이창수 은퇴장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간구가 나갔습니다만은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때는 랩런트 대회를 놓고 헌금하는 특별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 때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리더 수련회와 세계 랩런트 대회가 우리 하나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또 한국 교회를 섬기고 세계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자리에 신부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특별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이런 작은 헌신이 하나 되게 될 때에 거기에 세계 앞으로 살릴 귀중한 렘넌트들이 지주들로 세워져서 영적 서비스로 세워져서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 헌금하는 시간 우리 예배부에서 나와서 수고 미연으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오늘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 승리하는 귀중한 비밀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며 위의 것을 찾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맥주 감사 헌금에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나의 걸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